안녕하세요. 보통잠의 아리조나댁 면모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한국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일단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미국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작년보다 눈은 조금 덜해서 저는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임신 중기에 접어든 지한 1, 2주 좀 지났는데 아니구나, 더 됐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동안에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산부인과에 대한 경험담이라던가 이런 걸 조금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다시 인사를 드려요. 미국은 정말 땅덩어리가 커서 저희 동네에서 받은 진료랑 다른 동네, 그리고 다른 주마다 정말 다 천차만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는 늘 모든 곳이 다 똑같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참고해도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드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에 앞서 한국 의료 시스템이 훨씬 좋다라는 걸 저의 경험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겪었던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임밍아웃 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임신 테스트기를 하고 한 두세 개를 하고 나면 한국에서는 보통 바로 동네 산부인과라던가 대학병까지는 예약이 바로 안 잡힐 수도 있겠다. 산부인과, 다니던 산부인과에 그냥 바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5주 차던 6주 차던. 근데 미국은 일단 예약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별로예요. 남동생네도 그렇고, 언니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죠. 언니도 독일에서 임신을 한걸 알고 이제 후에 나중에 한국에 가서 출산을 한 거라서 언니는 제쳐두고, 정말 한국에서 출산을 한 남동생네 내외 얘기를 들어보면, 그한 아마 5주, 6주 차때 아빠가 된 거를 남동생이 알았을 거예요. 그 초음파 보면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임신 그 테스트기를 했는데 파지티브가 두번 이상 나왔어라고 전화로 이제 그 산부인과 진료를 잡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전화한 시점에서 3주 후부터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했더니 8주 전에 와도 뭘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남동생네 케이스를 봤으니까 남동생 내외는 5주, 6주 차쯤, 5, 6주 차쯤 가서 아기 집이 생긴 걸 보고 그리고 그 초음파에 아기 심장 소리까지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그거 다 녹화된 거를 저희 가족 카톡방에 공유를 해줬었어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때 주변에서 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큰 책들 있잖아요. 막 노란색 큰 책. 그런 거 봤었을 때 아기의 심장 소리를 5주 반에서부터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8주 전에 가도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고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내가 공부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약간 조금 실망스러웠었어요. 왜냐면 빨리 가서 보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이 솔직히 가장 컸죠. 첫 진료를 받았었던 건 8주가 지나고 나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불편한 점이었었고요. 두 번째. 그 초음파를 첫 초진 때 받았었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초음파를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는데 미국은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지를 않아요. 테크니션이라고 해가지고 초음파를 볼수 있는 기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해주는 기사가 한 5분에서 10분 안 되게끔 첫 초음파를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거기에서 좀 당황스러웠던 점이 저는 심장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남동생이 보내준 그 동영상에 보면 되게 건강한 그 심장 소리가 막 30, 40초 이상 툭툭툭툭 하는 거를 동영상 파일로
아예 그 산부인과에서 주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는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초음파 시작하기 전에 혹시 초음파 보는 거 동영상으로 좀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찍을 수가 없어서 물어봤는데 그 초음파 기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에만 동영상 찍으시면 돼요 라고 해서 네 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악기 심장 소리 들려드릴 거예요. 짧으니까 그때 맞춰서 잘 동영상 찍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야 빨리 찍어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한 10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왜 임신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기들 심장 소리 이렇게 그래프 나오는 거딱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딱그한 페이지를 봤던 것 같아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땡 하고선 아기 심장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다야? 너무 뭐지? 약간 진짜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동네가 작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너무 비교가 된다고 해야 되나? 초반부터 막 그렇게 막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랑 진료랑의 그 갭이 정말 저는 컸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둘째고 셋째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첫 아이니까 모든 그 한순간 한순간이 되게 특별하고 소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그걸 좀 의료 시스템이 아사가는 느낌? 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초음파 기사를 만나고 나서 의사 진료를 본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방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아니죠. 의사 선생님은 아닌 PA, Physician Assistant라고 해가지고 의사랑은 비슷한데 의사처럼 수술은 못하는 그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그런 진료나 처방은 할수 있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까지도 저는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분만을 하러 왔었을 때 만나는 사람은 MD, 닥터거든요? 근데 닥터를 만나기 전까지는 PA를 만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뭐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보편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을 정말 만나기는 특별한 케이스라거나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닌 경우는 좀 힘들다고. 근데 PA도 그만큼 잘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PA도 의대를 나온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래요. 근데 의대에 나온 선생님들만큼 공부는 오래 했대. 토종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병원을 다녔던 사람으로서는 이 부분은 솔직히 아직도 좀 제가 계속 겪으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같이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료는 다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만 염두에 두세요. 제가 이제 처음 초기에 진료를 받았을 때한 달에 한 번씩 그 검사를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초음파 찍고 아이가 있어요 뭐 얘기 끝나고 그 다음번 진료를 갔었을 때 그때 제 진료가 한 10분도 안 돼서 끝났었거든요. 초음파 안 봐요? 라고 물어보니까 초음파는 첫 초진 때한 번, 중기에 한 번, 그리고 막달에 한번 본다고 총세 번을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건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이 자그마한 두뇌로는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따져묻듯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묻기는 물어봤어요. 왜더안 봐요? 라고 물어봤는데 왜더 봐야 되죠? 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본다고 해서 자기네가 할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고. 어차피 아이는 알아서 스스로 크는 거니까. 남동생이 매번 이제 진료 받았을 때마다 아이 동영상 사진 이런 거 보내주면 저도 그런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아, 내첫 아이도 이렇게 열심히 잘 해주고 싶다 같은 그런 마음이 되게 큰데 세 번밖에 못 본다 그래서 너무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보고 난 이후에 중기에 한번더볼수 있고 후기 막달에 또볼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3D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기가 좀잘 있나를 더 자주 보고 싶다 정도? 그때 약간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있었으면 모든 걸더잘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중기가 되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갔죠? 진료를?
근데 진료를 가면 초음파는 못 보니까 아기가 그래도 잘 있나 없나를 이 의사 선생님들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 심장 소리 듣는 기계 있죠. 베이비 도플러라는 그 심장 박동수 들을 수 있는 기계. 그걸로 아이가 잘 있는지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전부구나. 그래서 그냥 그때는 좀 체념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생 내외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모든 걸다 바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저 혼자 타협을 한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외국은 다 그런가 싶어서 미동한테도 연락을 했었죠. 언니도 초음파 많이 안 봤어? 라고. 아무리 우리 동네가 꾸져도 초음파는 늘 봤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 저도 여기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 언니가 생겼는데 그 언니는 이제 첫째는 한국에서 낳고 둘째는 이제 미국에서 낳게 되었는데 뭐 아이한테 잘못된 뭔가가 없는 이상 아이 초음파를 더 보여주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니의 경험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좀 많이 속상했었어요. 많이 착잡하고. 중기에 초음파 보러 갔었을 땐 아기 뼈대 치수 재고, 심장 보고, 두뇌 보고, 뭐, 손가락은 다잘 있는지, 팔다리 다잘 있는지, 발가락 다잘 있는지, 아기 눈, 코, 입 자리 잘 잡았는지. 두 번째 초음파 보러 갔었을 땐한 1시간 정도 이상 초음파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때도 그렇게 심장 소리는 오래 안 들려주더라고요. 그냥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한 정말 5초에서 10초 이상을 들어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출산을 할까에 관한 고민 자체를 안 해봐서 그냥 바로 병원 진료를 잡고 갔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는 병원 또는 midwife라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미드와이프는 산파 같은 거거든요. 집에 와서 아이 낳는 거 봐주고 하는 출산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두 개를 다 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그때까지는 병원에서 애를 낳는 게 좋은가, 미드와이프랑 같이 애를 낳는 게 좋은가 이런 생각 자체를 잘 못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미드와이프는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애를 낳는 걸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드와이프 가는 그런 빌딩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줄 알았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자연주의 출산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미드와이프를 많이 쓰시는데 집에서 출산을 하니까 뭐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이 같이 볼 수도 있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도 함께 그 출산에 함께 참여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너무 무서웠어요. 제 침대에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너무 도시화됐나? 아닌가? 아이가 건강만 하면 미드와이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아이가 여가라던가 아니면은 그 탯줄이 이렇게 감겨서 태어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를 낳아도 바로 또 이머전시 룸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러니까 근데 100% 아이가 건강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해서는 그 출산 당일날 아는 거니까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연주의로 아이를 낳겠냐? 아니면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는 병원에서 낳겠냐? 그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들고 있는 의료보험에 따라서 어떤 거를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도 잘 알아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바로 병원으로 가는 사람들 말고 정말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까지 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먼 미래까지 다 생각하고 진료를 잡지 않나 같은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중기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제가 실은 한 16주 차? 17주 차? 그쯤에 길 가다가 자빠진 적이 있어요. 두번 넘어졌었구나. 제가 원래도 좀잘 넘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임신하고 나서는 되게 많이 조심했었거든요. 눈이 많이 왔었을 때그 일하다가 빙판에서 약간 미끄러져서 이제 살짝 넘어졌었는데 그래도 이게 아이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넘어지는 방향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붙잡게 되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저도 같이 일하던 동료
바지끄랭이 잡으면서 안 돼! 이러고 넘어졌었는데 그거 한 번이랑 그리고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길에 그 왜 이렇게 도로에 구덩이 같이 이렇게 물구덩이 같이 이렇게 큰 파도 있는 거를 못 보고 거기에 이제 발을 접질려서 넘어졌었거든요. 근데 다 약간 사이드로 넘어졌었어요. 배 안 닿고 그 엉덩이 둥부 쪽으로. 근데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넘어졌으니까 혹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전화를 하니까 하열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어디가 아파? 쑤셔? 라고 해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걱정이 돼서 그래도 넘어졌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하열도 안 하고 뭐 어디가 막 배가 막 갑자기 너무 아프다 이런 거 아니면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켜보래요. 한 2, 3일 정도 지켜봐서 몸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괜찮다고. 근데 그게 아닌 경우 만약에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난 시간이면 그냥 응급실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별로였어요. 왜 한국에서는 넘어졌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하면 이제 되게 그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 산모가 받을 수 있는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원래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제가 병원에 가기 싫은 거랑 제 아이가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고 싶다랑 완전 별개의 문제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뭐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기 심장 소리 듣는 기기 있잖아요. 저는 그걸 샀어요. 아기가 잘 있는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리고 그때는 태동이 느껴지는 시기까지는 아직 아니어서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그 아기 심박수 기계 살까봐 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되게 처음에는 뭐 그런 거에다가 돈을 써? 막 이렇게 참 자기는 돈 쓰는 거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넘어지고 나서는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 보니까 사서 확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사서 뭐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아이가 잘 있구나 같은 거는 계속 제 스스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되게 미국에 살면서 자가적으로 뭔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큰 부분에 있어서. By the way, congratulations. 남동생이 아이를 근래에 낳았기 때문에 이제 남동생한테 얘기도 이거저거 많이 들었었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거랑 미국은 정말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이 저출산 국가여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낫다 같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럽다 같은 생각? 미국은 또 단어들이 다 어렵잖아요. 저랑 다방이랑 처음에 초진 보러 갔었을 때 이제 유전적인 거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빠 쪽, 엄마 쪽. 근데 분명히 한국말로 들었으면 이해했을 말들, 남편도 독일말로 들었으면 다 이해했을 단어들이죠.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둘 다 원어민이 아니고 여기 이주온 사람이고 좀 천천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가 방금 우리한테 물어본 유전적 병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를 못할까 잘 모르겠다고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모르는 게 좋은 거야. 만약에 네가 이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었으면 분명히 가족 내외 중에 그런 유전적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건 그런 병이 없었다라는 거야 하고 후다닥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민자로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저같이 초산인 엄마들을 많이 만나봤으니까 빠르게 지나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그렇게 아쉽다라고 느껴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불필요하다기보단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산모의 질문은 그냥 되게 가볍게 넘긴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이 아닌 엄마 아빠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 건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하나 되게 이상했던 점이, 제가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저는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늘 저희 남편이랑 갔었는데, 처음에 이제 같이 들어오면 둘다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부모가 되는 거니까. 미국은 약간 산모 중심이라고 하는 게더 맞겠죠? 제가 이제 남편이랑 같이 그 진료실에 앉아있는데, 긴급 연락처도 아니었다. 아빠에 관한 정보도 넣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요? 그래서 당연히 부부로 같이 간 건데, 네네,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 이름이랑 남편 전화번호 같은 거 넣어놓기는 했었는데, 저는 그런 질문도 되게 생소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아이는 엄마가 10달 동안 이제 배에 품고 마주하게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의 도움이 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료를 받을 때 되게 남편이 많이 배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신 뭐 저희 시댁은 너는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야, 이 진료 과정에 있어서. 맏몬이랑 아가가 가장 중요하지. 너의 아니가 뭐가 그렇게 이 진료에 필요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겠죠? 아빠가 아이를 캐리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빠도 처음이잖아요, 아빠가 되는 게.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제치고 육아용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일단 작은 동네에 살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 동네에 그래도 타겟이나 월마트 이런 데 있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뭐 유모차 한 세네 대? 많으면 세네 대, 없으면 한두 대인데, 가서 이렇게 밀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엄청난 고가의 유모차라던가 카시트를 밀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중저가, 중고가? 아이가 안전해 보이는, 좀 튼튼해 보이는 거를 이제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건 이제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특히 서울은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베이비 페어도 있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점들도 있고, 저희도 있기는 해요. 근데 가려면 이제 한 3시간 편도로 운전을 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는 건데, 2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 좀 가고. 그래서 보통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많이 리서치를 하죠.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떤 게 안정적이고, 어떤 게 좋고, 이런 걸 알아보다가, 이제 그런 육아용품이 있는 데를, 스타크에 있는 데를 맞춰서 가야 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한국 육아용품, 그런 인스타 쇼츠나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어요. 한국 엄마 아빠들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되게 착착착 똑똑하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많아서 되게 참고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육아용품과 육아를 동영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어린이집, 뭐 유치원, 아직 먼 얘기긴 하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은 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많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되게 많이들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아이가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서 뭐 그럴 수도 있나 싶기도 한데, 제가 이제 미국 맘카페 가입해서 보면, 미국은 어린이집이 의무가 아니에요. 유치원도 의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비싸요. 남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정도야? 라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비싸요. 신생아, 뭐, 어린이집도 그렇게 뭐, 신생아까지는, 보통 한국에서는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 아이 또 보내기도 하고, 1년 후에 보내기도 하고, 많잖아요. 누군가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이제 엄마랑 아빠는 둘다 일하러 나가고. 근데 여기는 그건 전적으로
엄마 아빠의 결정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비싼 동네는 한 2,000불 이상까지 가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한 애기 어린이집 비용으로 한 200만 원이 200, 230만 원 정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스테이 홈 맘들이 많죠. 아니면 막 엄마나 아빠랑 다막 투잡, 쓰리잡씩 뛰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듣다가 보니까 한국이 아이 낳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혼부부 또는 엄마 아빠가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피부로 와닿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런 장려 프로그램이 여기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너무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둘씩 비교를 해보면 뭐, 아, 그리고 조리원이 없는 거. 전 이것 때문에 되게 아이를 어디서 출산해야 하는지 아직도 많은 고민이 되지만 많은 고민을 했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도 있고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아무리 남편이 잘 도와준다고 해도 과연 내가 오롯이 나한테 집중해서 몸을 회복시키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끔 할수 있을까 같은 걸 생각해보면 아니다라는 게늘 대답이 나오는데 뭐 조리원은 의료 시스템은 아니죠. 의료 시스템은 아닌데 그래도 그게 되게 보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언니 미동이 좀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 저희 형부 봄비님도 되게 이게 뭐야 싶었었는데 겪고 나서 정말 조리원 시스템이 좋구나. 그래서 봄비님의 누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같은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의 그 아이를 낳은 엄마를 위한 그 케어. 저는 그게 여기에 없다는 게 좀, 물론 큰 도시 가면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근데 제가 여기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아이를 낳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조리원은 생각도 안 하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제가 임신을 알게 되고 나서 여태껏까지 24주차까지 느꼈던 저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제 경험담이 너무 나쁜 쪽으로만 자리 잡히지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디서 출산을 하던 엄마 아빠가 마음이나 몸다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약간 부족해 보이는 의료 시스템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 미국에서 아이 낳는 엄마들도 많잖아요. 미국 엄마들은 다 미국에서 낳는 거고, 심지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이 낳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의 그 의료 시스템을 미국 시스템이 이길 순 없다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미국 오고 나서 되게 애국자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 오랜만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